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다육이엔 화초입니다. 여러분들 경자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다육이들 예쁘게 잘 기르시고요. 저 역시 다육이들 건강하게 예쁘게 기르면서 예쁜 영상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뒷 베란다 다육이들 월동하는 곳입니다. 이제 집집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다육이들은 다 예쁘게 잘 기르고 계세요.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월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킬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렸던 뒷 베란다의 다육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해 월동을 했고요. 여기서 다육이들 영하 9도, 10도 다 견뎌냈습니다. 여기는 사단 선반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내보다는 여기가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쪽에 날씨 따뜻할 때는 창문을 열어서 통풍도 한 번씩 시킬 수 있고요. 여기서 오전에는 햇빛도 한 3, 4시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기르면 웃자라기도 하지만 깍지벌레도 생기고요. 저는 여기서 월동을 이제 다육이들 시키는 중이고요. 저는 깍지벌레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 집에는. 왜냐하면은 다육이들 새로 농장에서 들어오는 즉시 분갈이 하고서 바로 살충제 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깍지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살충제도 수시로 가끔씩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저는 뿌려줍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서 이제 월동을 다 영하 10도 다 견뎠고요. 처음에 영하 9도로 내려가는 날은 혹시나 얼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쪽에 제가 이제 창문 쪽에 브라인드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브라인드를 다 내리고 또 선반에 있는 애들은 신문지를 안 덮었어요. 그런데 창쪽 바로 앞쪽에 있는 애들은 혹시 냉해 입을까봐 신문지를 얘들만 다 덮어줬어요. 두 겹씩 해가지고 이렇게 콩분들 작은 애들, 큰 애들은 여기 올라가지도 않아요. 작은 애들만 이쪽만 신문지를 다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전혀 없었고요. 창틀에 이렇게 쭉 올려져 있거든요. 작은 애들. 큰 애들은 여기 또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 영하 10도일 때는 여기 신문지도 안 덮어주고 브라인드도 창문에 있는 브라인드도 안 내렸어요.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자, 여기에 지금 실내하고 연결된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 놓으셔야지 거실의 온기가 베란다로 좀 이렇게 오게끔 열어 놔야 냉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실내 거실 쪽에 실내 그 보일러도 거의 뭐 많이 틀지를 않아요. 그래도 보온이 잘 되는지 그래도 이제 역시나 이쪽 문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실내 거실 쪽에 온기가 베란다로 오게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영하 10도도 브라인드도 안 내리고 신문지도 안 덮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다 냉이 입은 애들 없고 이렇게 창틀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창틀에 작은 애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사단 선반에 이렇게 빼곡히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세탁기 위에서 키운 지가 지금 여름부터 꽤 오래됐는데요. 여기 세탁기 위가 항상 제가 1등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창문 쪽에서 햇빛이 잘 들어와주고 이창 쪽에 문을 열수 있어서 통풍을 시켜줄 수 있어서 여기가 참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위에 다 다육이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빨래 한 지가 오래됐어요. 세탁기를 쓰지 못하고요. 여기 사단 선반에도 이렇게 쭉다 다육이들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참잘 자라고 있어요. 옷자라지 않고. 꽃대 올라온 애들도 정말 많은데 제가 이제 꽃대 올라온 애들이 한 1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꽃대 올라온 애들만 다음에 다 이렇게 모아서 한번 영상을 올릴 거고요. 여기는 이제 사단 선반에 있는 애들. 저 안에 뭐 빼곡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거리 식물은 안 했었어요. 걸어두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내에서 다육이들 키우기가 좀 편치 않아가지고 빨래 건조대까지 이렇게 다 다육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 넣을 공간도 이제 많잖아. 여기 한세 줄밖에 없대요. 그 저희 집 미피디가 여기다가 빨래 널기가 많이 널 수가 없어요, 지금. 건조 대출이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 줄은 다육이들이 또 이렇게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 이런 그 화분에는 행인을 만들어서 걸어줘야 되는데요. 얘는 제가 그때 창들을 심으려고 사각 풀분을 몇개 사다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육이들 심을 게몇개 있거든요. 얘들이 저 우리 키핑장이라고 돼 있는 그 침대 위에서 크던 애들인데요. 창 쪽에 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에 다육이 사면서 이 걸을 수 있는 이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몇개 얻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행인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홈이 풀분에 이렇게 파여져 있어서 걸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걸어서 제가 빨래 건조대에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여기 창문에 통풍이 되고 햇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실내에서 이제 키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빨래 널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다육이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요. 또 제가 아이비를 지난번에 제가 아이비를 가져오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대품으로 큰거 샀는데 역시 이상하게 아이비가 잎이 마르고 예전부터 얘를 가져오면 이렇더라고요. 또 실내에 제가 앞쪽 그 베란다 쪽에 걸어놨었잖아요, 얘를. 근데 거기서 또 마르더라고요, 잎이. 물을 줘도. 그래서 다시 제가 베란다로 얘를 옮겨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걸어놨습니다. 제가 아이비만 갖고 오면 이렇게 잎이 꼭 말라가지고 잘안 되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보면 쉽게 스킨 답서스처럼 잘 크는 애인데 통풍이 안 되면 이렇게 속에서 잎이 빼곡히 들어있는 속에서 잎이 다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다 말라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말라서 제가 몇번 아이비를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 살려고 하다가 얘가 너무 스킨답서스처럼 정말 풍성해서 하나 데려왔더니 역시나 잎이 전 아이비를 잘못 키우는 모양이에요. 한 이상하게 잎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얘가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도 몇번 아이비를 키웠는데 잘안 컸었어요. 잎이 말라가지고. 자,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뭐 얘도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 올라온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날씨가 북한 관계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 풍경. 자, 저는 이렇게 월동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다시 영상을 베란다 쪽을 한번 이제 올려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새해 건강하시고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